굉장히 폭력적이라니까? 1판 한글판 이렇게 두 개인가요? 비타를 그러면 두 개를? 셔터 찬스 눌렀던 것 같은데. 아씨, 일단 피부터 채웁시다. 그러니까요. 그냥 풀스처럼 공유해주면 좋을 텐데. 오케이, 페이탈. 2초나 돼. 그래요? 디지몬 게임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옛날 다마고치 말고는. 예, 지금 종의 우입니다. 아, 마지막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카운터를 먹여 죽겠어. 아, 셔터 찬스는 얘기가 다르지. 디지몬은 저 애니도 본 적이 없어요. 포켓몬스터는 1기만 봤고요. 아, 우리 그때 진짜 포켓몬스터가 엄청 이슈였기 때문에. 아, 빵 정말 많이 먹었죠. 귀신은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360님, 제가 봤을 땐 귀신의 종류는 크게 많지가 않은. 네. 제가 그때 중학교 때인데 띠부띠부씨를 다 모아보았고 네, 도감 채워볼 거라고 엄청나게 먹었죠. 결국으로 저는 다 못 모았는데 파일로 해가지고 다 모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서로 막 트레이드하고 그랬는데. 스티커끼리 트레이드하고. 아이, 그때 한참 그런 게 많았어요. 국진이 빵부터 해가지고 핑클빵 이런 거. 그때 스티커 같은 게 참 한참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때 참, 예. 요즘은 이제 빵집에서 아니면 빵을 안 사 먹으니. 셔터찬. 그러고 보니까 360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게임 귀신의 종류도 그렇게 많지가 않네. 아니면 귀신이 많은데 너무 비슷하게 생겼나?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나중에 결국 하나만 밀었죠. 소보로 빵이 참 맛있더라고요, 저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게 원래는요,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게임 센서 방식을 바꾸면요, 루시퍼님 어서오세요. 이 사진의 조정을 지금 오른쪽 스틱으로 하거든요? 근데 오른쪽 스틱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동작 인식으로. 아니면 자이로 센서인가? 근데 그렇게 하면 화면에는 이런 화면이 안 나와요. 게임 화면이 굉장히 게임 화면 재미없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로 바꿨죠. 그리고 한번 해봤는데 초창기 때 그렇게 했거든요. 유튜브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캠 화면이 굉장히 보기 싫어집니다. 예, 코스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특정 코스튬은 아마 방송으로 쓰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것 같아서 사실상, 네, 다회차 플레이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게임 자체도 이게 Wii U랑 이 타이틀이 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예, 제공해 주신 거라
아, 뭐 즐기면 혼자 즐겨야죠. 아, 뭐 에이 설마 그러겠습니까. 예, 그게 북미였나 유럽 한정은. 아 제로쇼터도 괜찮던데. 아 난 붙는 게 좋더라. 아이들 계속 나온다. 아 진짜. 근데 적당히 스킵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나를 학살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애들도 자기들이 다 사정이 있는 아들인데. 그러니까 막판 된다고 이걸 이런 식으로 때우면 안 돼. 그냥 급하게 플레이 타임을 늘리는 느낌이 들죠. 근데 생긴 건 다 똑같아요. 몇 쌍둥이야 이거? 아니면 다 압구정 출신인가? 강남 언니인가? 강남에 가면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자매를 많이 만날 수 있다고 하죠. 콘솔 게임하고 고전 게임하고 예. PC 게임을 하긴 하는데 그냥 결론적으로는 온라인 게임만 안 합니다. 예, 온라인 게임만 안 해요. 온라인 게임은 클로즈 베타 아니면 거의 하지 않고요. 미인식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획 중인 게 있긴 해요. 이 게임은 그래 미연시에 가깝겠다. 근데 이게 연애는 아니지 않나? 아 유혼 시스템이 연애에 가깝긴 하겠군요. 화이트 데이요? 있으니까 해보긴 해야 될 텐데. 화이트 데이도 일단은 정품을 쓰니까. 그래요? 예전에 한번 동급생은 타이틀 화면까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예, 넝땡이님. 오, 뭔가 있어.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모르겠어요. 일단 그 오리지널 파는 정품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다들 별로 제가 하는 화이트는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포 게임을 돈 주고 살 때가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방송도 망하고. 나오면 일단 사지는 않을까요? 해보긴 해볼 것 같은데. 예, 루시퍼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 예. 뭐랄까 예전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이제는 갑툭 튀어도 잘 안 놀라거든요. 스마트폰은 진짜 그 컨트롤 조작감이 너무 안 좋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자, 먹자, 먹자, 먹자. 필름을 계속. 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제 뭐 손만 계속 나오네. 글쎄 일단 풀포보다는 VR이 기대되긴 하는데 VR을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마당이에요. 아직까진 VR로서 제가 재밌어 보이는 게임을 못 봐서. 맞아, 철권을 VR로 만들 거란 얘기는 하던데. 애초에 격투 게임은 사실 원래 화이트데이가 4로 나온다고 얘기 나온 게 아니라 VR로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걸 방송에 쓸 수 있겠습니까? 예, 좋아는 보이는데. 굉장히 철컹철컹한 각도가 나올 것 같아서. 격투 게임은 진짜 잘해야 재밌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최신작 클로즈 베타 당첨이 돼가지고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방송을, 클로즈 베타를. 제가 근데 게임, 격투 게임을 잘 못해요.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까 말까 고민하고 한번 봤는데요 더럽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비공개입니다. 야야야야야. 예전엔 그냥 기술 몰라도 빙글빙글 돌리면서 연타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죠. 너무 많아졌어. 야 이거 봐, 그냥 빨리 좀 끝내고 가자. 그렇지, 셔트 찬스. 어? 안 죽었어? 피통만 커진 것 같은데 니들? 해피. 지금도 포는 좋아합니다. 몇 개 안 써도 돼서. 아, 무릎요? 그 무릎님이 잘하는 그거 말씀하신 거죠? 와, 그게 굉장히 어렵다던데. 저는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네, 그분이 그래서 닉네임을 그걸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철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방송국에 있었던 BJ분께서 철근을 좋아하시고 철근을 잘 하셔서 그 덕분에, 예, 철권 전문 BJ분들하고도 교류가 좀 있어가지고, 예, 가끔씩 철권 방송을 보러 가고 교류를 가지긴 하는데, 무릎, 아, 저는 이제, 무릎의 친형님과, 예, 한번, 예, 그렇게 방송에서 만나고 난 뒤로는 다시는 안 합니다, 철권. 그때 너무, 너무 무서운 걸 많이 봤어. 우리가 하던 건 철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귀신도 너무 이뻐요. 예전에 이제 그때 이전에 있던 방송국에서 BJ분께서 철권 방송을 하다가 다른 철권 BJ분들하고 그냥 교류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방을 공개로 해놨더니 갑자기 누가 들어왔는데 다른 분들이 다 아는 거야, 그분이 누군지. 누구냐 그러니까 그 프로게이머인 무릎님의 친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본캐를 단 한 번도 안 골랐다고 하던데. 사람 아니던데.
예, 안 될 거예요. 그 단어 뭔지는 알겠네요. 와, 빨리 죽어. 난 앞으로 가고 싶단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많이 나더라고요. 오케이. 죽은 거 아니야? 오케이. 포인트를 모아 둬야지. 와, 지금 맵 하나 이동 못 했는데? 우선 내가 지금 서풍의 강시고 가냐? 다섯 발자국 적, 다섯 발자국 적, 다섯 발자국 적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와, 뭐 말을 못 하겠다 이씨. 예, 거의 직전이긴 해요 지금. 아, 지금 서풍의 강시국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OST를 끝까지 듣지 못한다는 전설의 게임이죠, 서풍의 강시국. 예, 필드 OST가 나오다가 전주가 끝날 쯤 되면 바로 적. 전투 BGM 나오고, 전투 끝나가지고 다시 또 일반 OST가 전주가 끝날 때쯤 되면 또 적. 죽을 때까지 그 BGM을 끝까지 듣지 못한다는 무서운 게임이죠. 귀신이 다 똑같이 생긴 게, 이게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막 얘기가 달라 될 것 같아요. 귀신이 지금 죽는 게 아니라, 귀신이 지금 그러니까 데미지를 입으면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다시 붙는 거지. 자, 셔터 찬스. 필름도 없다. 큰일 났다. 필름도 없다. 셔터 찬스. 이제 클론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눈이 굉장히 큰데? 부럽네. 전 눈이 작아서. 그렇지 뭐. 안구가 작진 않을 거야. 야, 기본 필름이 돼서 그런지 데미지는 엄청 약하네요. 에? 아, 큰일 났다 이거. 물약 되지 않으면 맞는데? 일로 와봐. 오케이, 셔터 찬스 왔어. 뭐야, 아직도 안 죽었어? 야, 기본 필름이 진짜 약하긴 약하구나. 페이탈 롤일 수밖에 없어. 오. 언니, 눈 크게 안 떴을 때는 굉장히 이쁘다.
아이고야, 페이탈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글쎄요, 얼굴 보면 저 정도면 장인정신 아닌가? 공포 게임으로서 어울리지 않을 뿐이지. 너무 같은 것만 나오죠? 종류가 진짜 적은 것 같아, 생각보다. 그니까요. 조금이라도 특징을 다르게 해준다든지 하면 좋았을 텐데. 저주가 걸린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런 애들이 나오긴 했는데. 죽은 거겠지? 죽은 거 아니야? 와, 이거 기본 필름으로 싸우려니까 너무 피통이 많은데? 이제 아마 내일은 블러드본을 하고 화요일날 메탈기어 솔리드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메탈기어 솔리드 5 전에 메탈기어 솔리드 2를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손을 이제 감각을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예. 야, 이제 가야지, 그래. 이게 죽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죽으면 손이 돼야, 터치가 돼야 되는데, 터치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얘가, 야, 지금 계속, 그러니까 같은 놈하고 싸우는 게 맞는 거네. 얘가 도망가는 거네. 그거 또 나오겠지? 제발, 우리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아 진짜 물.. 이제는 뭐 집을 때마다 그냥 팔이 나오네. 또 빨리 이제 이 굴레를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군요. 뭔가 이제 거의 끝에까지 온 것 같았죠? 자, 당신도 기둥이 되는 겁니다. 이 구렁에 가니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보스전이겠죠? 딱 봐도 느낌이 와. 날 그냥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어. 마리오도 안 나온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그 마리오 카트는 나오기는 했나? 그러니까 지금 위유로는 퍼스트 파티 게임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니까 이제. 이게 게임이 안 나와서 이렇게 된 건지. 애초에 위유 게임은 살 생각이 없기도 하지만. 지금 제노블레이드인가 하는 게임이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죄다 잃어라.
플레이 타임도 길다고 하던데. 제노블레이드라는 게임들도 지금 있거든요? 베요네타2도 있고요. 아 근데 둘 다 지금 방송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베요네타는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액션 게임이라. 문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제가 액션 게임을 못한다는 거. 야 일로와. RPG긴 한데요. 뭔가 SF식이 근 SF 같은 느낌, SF 같은 느낌이고, 제가 그런 거 참 좋아해서. 이봐. 응? 필름 6장 있는 거라도 쓰자. 혀터 찬스. 힘든 위협 플레이어들을 그나마 버티게 만들어준 타이틀이라고 들었어요. 제노블레이드가 굉장히 볼륨도 크고 잘 만든 RPG 게임이라고 하던데요. 오케이 피하고. 아 이제 이 할머니하고 붙을 정도면 진짜 많이 온 거 아니겠어요? 이 할머니 나름 그래도 주연급 아니야. 야 물약 없다. 물약 없어. 아 괜찮아. 뭐 전체 물약이 아직 8개가 남았으니까 그 안에 잡겠지. 그러게 지금 뭐 아까 전투가 필요 없는데 계속 집어넣는 느낌이라. 아까부터 이런 빌어먹 부활 아이템을 써버렸어. 자 베타 프레임. 베타를 길게 잡았죠. 배탈밖에 없다. 할머니 죽었어 한 명. 자 터치. 저기 저 구롱의 관을 검은 물이 역류하는데? 뭐 대충 야, 그런 느낌일걸요? 이거 원래 게임 이름이 영제로가 아닌 것도 아세요? 게임 이름은 그냥 령이에요. 령. 그냥 령이라는 게 제로의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하대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족발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거야. 정식 명칭은 령 눈에 가라스의 문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들어올 때 령 제로라고 불리는 게임이 예, 들어와서 그때부터 그냥 우리나라에 령 제로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 명칭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뭔 상관이야. 유명해진 거 쓰면 되는 거지. 오케이 베이탈. 여러분이 자 들어와요. 베이탈 땡겼어. 아니 그니까 추가 데미지가 아니라 이제 그 카운터에 맞춰서 공격을 하면 이제 베이탈 프레임